반짝반짝 예쁘게 생긴 보구치 새끼, 새끼 보구치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왜 이따구로 생겼어? 예, 놔주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쭈리박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조금 길었죠? 예, 장마도 긴데다가, 예, 보이시는 거와 같이 제 손가락도 아작나는 바람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주 답답해갖고 다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암튼, 오늘은 해가 반짝 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기어 나와 있는데요. 멀리는 못 가고, 여기 가까운 을왕리 갯바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손가락이 다친 관계로 무리하지는 않고 아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가볍게 던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샤! 뭐가 깃털처럼 가벼운 입질이 살짝살짝 있었는데 아 뭐가 달려있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 궁평항에서 잡았던 보구치 새끼네요. 반짝반짝 예쁘게 생긴 보구치 새끼, 새끼 보구치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왜 이따구로 생겼어? 예, 놔주도록 할게요. 아, 사실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은데요. 왜냐면 정말 오랜만에 지랭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을왕리 들어오다가 매점에서 거금 6,000원을 주고 지랭이 한 통을 샀는데 여기 와갖고 열어보니까 지랭이가 다 녹아있네요. 얼마나 오래된 걸 팔았는지. 아 짜증나. 확실히 지랭이는 낚시 전문점에서 사든가 살 때 반드시 열어보고 확인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입질 없는 것도 지랭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산 지랭이가 너무 그지 같아갖고 싹 다 버린 다음에 새로 사왔습니다. 예, 새로 산 김에 새로운 마음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까지 바꿨는데요. 예,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있죠? 아, 나와줄라나 모르겠네. 아예 입질이 없으면 과감하게 포인트를 옮길 텐데 자잘하게 입질이 계속 와요. 아, 하나 물 것 같으면서도 안 무네. 짜증나게. 아이씨 어떡하지? 일단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을왕리에서 손맛을 너무 못 봐갖고 예, 지금 망댕이 손맛이라도 보려고 매도랑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지금 여름 초라 망댕이가 나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두 시간만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유 좋겠다. 오늘 더워서 그런지 엄청 지치네요. 어? 부르르르르 떤 것 같은데? 헛것을 봤나? 어? 떤 것 같은데? 분명히 입질이 있었거든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면 분명히 뭐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으아, 여러분.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아 대박. 우리의 귀염둥이 댕이댕이 망댕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잡아보네요. 어씨 오랜만에 보니까 예쁘게 생겼는데? 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무래도 안 될 줄 알고 접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딱 입질이 오네요. 아 대박 희망이 보입니다. 와 물이 조금 들어오니까 입질이 아주 활발한데요? 빠샤! 망댕이면 어떠냐? 고기는 고기지. 보자. 얼마나 커졌나? 보자. 에이. 아까랑 비슷한데요? 어이! 어이씨. 올리다가 저 돌틈에 빠졌어요.
어이씨 불쌍한 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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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댕이의 시원한 입질 빠샤. 망댕이면 어떻습니까? 물에 살면 다 물고기, 마감이 달렸으면 다 물고기지요. 아 조금 묵직한데요? 아 근데 망댕이는 아쉬운 게 치는 손맛이. 어머나 어? 안돼. 아이씨 아이 미치겠네. 어 빠졌다. 아 이거 밧줄에 걸린 거 같은데 제발 고기만 살려. 고기만 살려라. 고기만 살려라. 하하하하 살았습니다. 살았어. 아 밑에 바늘은 터졌네. 위에 달린 놈은 한 10cm 정도 되고 밑에 놈은 한 8cm 정도 되겠네요. 요놈들이 가을 되면 엄청 커지겠죠.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봅시다. 가을에. 자 더 커서 봅시다. 잘 가거라. 뿅. 아이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방 갑시다. 아 됐다. 털처럼 가볍구만. 야씨 이런 놈들밖에 없나봐요. 에이 아주 애기애기인데 챔질을 너무 세게 했나봐요. 피가 났네. 미안하다잉. 얼른 놔줄게. 아이샤. 여러분 오늘 많이 실망하셨죠? 예, 저도 오늘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역시 저랑 인천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동해바다가 스펙타클한 것 같습니다. 이상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동해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갑시다. 집에 갑시다.